굉장히 높아요. 자, 티보 프로 양팀의 경기가 쪼르기에게 단독 찬스! 가볍게 얹어놓지 못합니다! 아, 이 공이 메이드가 안 됐습니다. 네. 반패스 골밑! 두 포인트! 이번 경기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언더 10세이어서 자, 왼쪽으로 연결. 미들 점퍼 불발.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골밑! 두 포인트! 삼성이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골밑에서 쉽게 득점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오버헤드 패스 이후에 자, 이상윤의 점퍼 불발이 됐었고요. 왼쪽 헨팅 동작 이후에 뱅크샷 들어갑니다. 김찬웅. 김찬웅 점퍼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기 첫 득점을 김찬웅 네, 개인 기량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직접 밀고 들어갔어요. 이상윤 슛을 시도해 본 것 같습니다. 자, 직접 가볍게 올라갑니다. 자, 이문성입니다. 삼성은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짧게 연결 이후에 에어볼이었는데 그대로 리바운드 가져왔었고요. 아, 지금도 공격 리바운드 아무래도 뒤쪽에 선수도 있고 앞쪽에 워낙 높이가 높은 삼성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의식을 네.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문성이 이번 선수의 파울이 있었고요. 왼쪽! 우리 경기 첫 번째 석점이 나옵니다. 네, 네, 강민성 선수가 이걸 마무리해내지 못합니다. 자, 결국 전반전 종료 직전에 27대 6으로 삼성이 역시나 이번 경기 역시 자, 힘으로 가져왔던 이진성. 황승준 투 포인트. 네, 지금 2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민성의 리바운드. 강민성. 강민성 자, 순간적인 저 스텝과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자, 강민성의 패스 이후에 오른쪽에서 강빈 석점. 강빈의 석점. 자, 스탑 점퍼. 자, 강빈 선수까지 강빈. 황승준. 황승준까지. 황승준 선수. 자, 자클락 바이올레이션에 걸렸습니다. 자, 너무나 깔끔했죠. 황승준 선수의 석. 바운 패스. 완벽한 패스였습니다. 둘이 맞았어요. 지난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네. 지금 유로스텝을 상당히 잘 외곽슛이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주환이죠. 조주환. 자, 팀의 귀중한 득점을 가져왔습니다. 오랜만에 9. 오른쪽 완벽한 오픈 석점 꽂힙니다. 장준호. 는데요. 짧은 패스 이상윤의 득점. 자, 지금 다시 한번 외곽에서 쏩니다. 들어갔어요. 지금도 엉덩이가 약간 빠진 자세로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들어가면 된 거죠. 네. 조주환 다시 한번 외곽 슛. 또 한번 꽂힙니다. 연속 석점 슛. 네. KCC 흐름을 살려가지 못하네요. 네. 아, 지금 김찬웅이 볼을 뺏어냈어요. 반패스. 그리고 네, 경기 종료 직전에 최종 스코어 62대 17로 삼성 서더스가 이번에도 대승